가수 강다니엘리의 아이돌 픽 위클리 투표에서 최다 득표했다.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1월 3주차 위클리에 투표 남자 아이돌 부문에서 28,763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모든 부문을 통틀어 최다 득표다. 컴백을 앞둔 그룹 트레저가 신인 부문에서 1만 304표를, 갓세븐이 남자 그룹 부문에서 8,169표를 얻어 정상을 거머쥐었다. 이어 브레이브걸스 민영이 컨디션 남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음에도 여자 아이돌 부문에서 5,166표로 브레이브걸스가 여자 그룹 부문에서 4,644표로 인기를 과시했다. 가수 강다니엘리의 올해의 컬러 베리페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돌로 선정됐다.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올해의 컬러 베리페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돌은 을 주제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 31,291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36,479표가 모였으며 강다니엘은 약 67%인 31,291표를 얻었다. 이로써 강다니엘은 1월 3주차 위클리 투표에서 최다 득표로 남자 아이돌 부문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총 2관왕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대표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한 강다니엘은 연기자로도 활동 영역을 넓힌다. 오는 1월 26일 첫 공개되는 디즈니 플러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을 통해 배우 신고식을 치르는 것. 강다니엘은 극중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청춘 위승연으로 분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다른 흥미로운 정보가 이어집니다. 24일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공식 홈에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메인 예고편이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메인 예고편에는 청춘들의 풋풋한 캠퍼스 생활과 스릴 있는 과거가 담겼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청춘 위승현으로 변신한 강다니엘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돌함마저 사랑스러운 청춘 고운감으로 분한 최수빈의 케미가 기대된다. 패기 넘치는 경찰대 학생들의 에너지부터 달달한 로맨스까지 서툴고 실숙투성이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열정 가득한 출사표가 유쾌한 웃음과 짜릿한 설렘을 선사한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겁도 없고 답도 없지만 패기 하나 넘치는 눈부심 열혈 청춘들의 경찰대학 캠퍼스 라이프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26일 첫 공개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